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01에서 0은 치우시고 이런 기억입니다. 모마를 붙여서 차가, 처가, 초가, 축, 척, 척. 이런 식으로 변환어를 만들고 그 중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1, 3은 가, 다, 가, 타, 기, 타, 구, 타, 기, 도, 구, 도.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25는 이는 니은이고 오는 미음이니까 남아. 그 다음에 노무 너무 25에서 25를 묶어서 남님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7은 다사, 타사, 토사, 도사, 도시. 44, 사는 리을이나 히읗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라. 앞에는 히읗자가 많이 오니까 하라. 허리. 호, 리. 그 다음에, 히읗하고 리을 붙여서, 활. 활. 혈. 58. 미음하고, 이응. 마, 아. 미, 아. 마, 야에서 기역을 붙여가지고 잘 변환어가 안 만들어질 때는 마약은 581인데 그 중에 기역은 사용 안 하고 앞에 58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미역도 마찬가지로 581인데 58이라는 숫자를 외울 때에 변환어가 잘안 만들어지면은 세 단위에서 앞에 두 단위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하고 8을 망, 몽,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멍. 이 중에서 적절한 표현을 변환으로 사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69는 바, 자, 바, 지, 부, 자등 적절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70은 7은 쉬우시고 0은 치우시니까 4차, 시차, 세차 등등 적절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81은 아가, 아기, 여기, 악, 약, 역. 94는 구는 지으시고 사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라. 자리, 저리, 붙여서 잘, 줄, 절. 104는 세 단위 숫자인데, 가, 차, 라. 이렇게, 이런 기역. 0은 치읓, 4는 리을이니까, 알을 각각 붙여서 가차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차로
기차로. 그 다음에 일은 가로, 영과 사는 붙여서 찰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가찰에서 기찰, 고철. 311은 다가가, 도구가. 그 다음에 31을 닭으로, 1을 가로, 닦아, 독거. 그 다음에 3을 다로 하고, 11을 가구로 합니다. 다각, 토곡, 지역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은 쌍기역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 까로 바꾸어주고, 도끼, 토끼, 이렇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458은 하마아, 아마아, 하마아. 그 다음에 4를 하, 58을 망, 하망에서 희망. 이렇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를 함으로 바꾸고, 8을 아, 하마, 힘, 아, 혐, 오. 542, 542는 마, 라, 나. 마라나인데 마리나. 마리나 아파트나 마리나 호텔이 있으면은 그것을 연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나. 54를 말, 2는 나, 말, 나. 그 다음에 5를 마, 42를 한, 마한, 무한, 묘한 등등으로 변환어를 만들어 줍니다. 612, 612는 바가나가 되지요. 바가나. 오마를 붙여서 바가나에서 바구니, 비키니. 변환어가 잘안 만들어질 때는 비기너, 비기너 이런 식으로 영어식 발음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은 박이니까 박. 2는 나. 그 다음에 6은 바. 12는 간, 바간. 비근, 부근, 보근. 724. 724는 사나라. 사나라. 72는 산, 산은 라, 산라, 아니면 산하, 신라, 신하. 그 다음에 7은 사, 24는 날, 사날, 새날. 그 다음에 993은 저자다. 저자다, 저자다. 그 다음에 99는 짜, 쌍지엇을 사용해서 짜다, 지다. 1392, 1392는 네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가다자나, 가다자나 이렇게 오마를 다 붙여줍니다. 가다잖아. 그 다음에 중앙을 나누어서 일삼을 기타, 구타, 기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92를 잔, 전,
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전, 구타 전, 기도 전.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1811은 가아가가, 가아가가, 가아가가. 오마를 붙여주고, 18을 강, 12를 각, 감각, 경각, 공격. 1862는 가, 아, 바나, 가바나, 강반, 강변.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은 BC 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변환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고구마라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건으로 변환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고구마가 되고, 37은 대사, 도시, 토사 등이 되니까 고구마하고 대사를 연상결합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BC는 여기 BC 37년은 기원전 37년인데 BC는 기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기억하려면은 BC, 빅고구마, 큰고구마, 큰고구마를 연상을 하든지 고구마에 BC카드를 꼽아놓은 것을 심상으로 그리고 대사가 먹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일어났고, 홍경래에서 경례를 홍경래에 대한 변환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례할 때 1811은 공격, 경례할 때 공격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든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경례하고 가야국 또는 공격을 연상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경례가 가야국을 만들다. 경례가 가야국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상 결합을 할수 있겠습니다. 진주밀란은 1862년에 일어났는데 진주밀란을 진주목걸이로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변환어를 만들어줍니다. 1862년은 강변이니까 진주목걸이를 강변에서 보다. 진주목걸이를 강변에서 본걸 심상으로 그려주고 아니면 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은 그 아이를 강변에서 만난 것을 심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생각을 하든지 글로 만들어 놓고 심상을 그려서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